국내에 있는 바로크 연주자들을 총출동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악기도 저희가 가져왔습니다. 그래서 좋은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. 말하자면 브릿지가 훨씬 더 모던이 높고 훨씬 더 낫고요. 여기도 지금 끝에 보면 막 사자 머리가 그려진 그런 바로크 첼로를 화가들이 그려놓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첨발로는 합시코드라고도 하고요. 프랑스에서는 클라브상이라고 하는데 현을 뜯어서 소리를 냅니다. 챙챙챙 하는 소리가 나겠죠. 그래서